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태국 힙합에 새로운 프레시맨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뮤직비디오 봤는데 괜찮은 신예가 나타난 것 같아요. 오호호. 이 래퍼를 소개를 하자면 NTC Young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제목은 GOAT, 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겠죠? 야, 이분의 바이브 좋습니다.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태국 신인 래퍼가 나타났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정보를 알지는 못하는데 요즘 조금 뭐 신인들 중에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영국 프리리치 레코드에 있는 뭐 영제이라든가 여기 뭐 NTC 영펄크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한 루키가 나타났고 7월 9일날 업로드가 된 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보도 모르고 가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떻게 보면 원메어처럼 바이브가 좋은 래퍼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세요. 분위기 보세요. 예, 힙합이잖아. 아, 저는 근데 뭔가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낮에 아까 정주행을 했는데 신인 같지가 않아서 더 멋있더라고. 아니, 이런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레스 랄머드의 스웨이 리 같은 바이브가 또 있는 것도 같아. 여러분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아, 저 이 장면 람보르기니 앞에서 저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 있잖아요. 멋있더라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원미래 이은 새로운 영킹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근데 이제 보면 제이든 스미스 같은 그런 바이브도 있어요. 제이든, 저 제이든 좋아하거든요. 자신을 GOAT라고 얘기해. 좋아요. 태국 힙합이라기보다는 미국 힙합 같다. 와, 이거 죽인다. 비디오도 멋있고 바이브도 존나 멋있다. 신인 같지 않은 신인이라니까. 힙합을 좋아하는 팬들이면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신인이 나타났어. 아니, 비트도 좋고 뭐 랩할 때 바이브나 이런 느낌들도 너무 좋아. 저 이런 분 처음 봤어. 와. 잘 봤습니다. 저 굉장히 인상 깊은 래퍼가 나타났어요. 태국 힙합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신인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역시나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질 래퍼가 더 끌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잘하는 래퍼들에게도 끌리기는 하는데 이분은 진짜 태국 힙합이긴 한데 진짜 그 본토의 느낌을 되게 잘 살린 음악을 가지고 오셨다.
와, 저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이분의 음악을 지금 이 단 한 곡밖에 듣지 않아서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비디오에서 풍겨지는 바이브가 그만큼 인터내셔널하다는 겁니다. 스웨이리 같은 바이브도 느껴지고 뭔가 랩하는 분위기도 약간 제이든 같은 바이브도 느껴지고 뭔가 다양한 캐릭터들이 좀 보여요 이분한테. 이야, 그리고 자신을 호기롭게 GOAT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한 자신감인데 저는 좀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댓글 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거 GOAT가 될 수 있을 만한 래퍼가 나타났다는 반응들이 꽤 많아요. 댓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커쿤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